기도하고 정리하고 하겠습니다. 자, 시험 잘 가시거든요. 보시다시피 여기 다 있습니다. 자, 시트, 방수지고, 팩트지, 파이프, 그리고 입문 드신다.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타카가 정말 지저분해요. 타카 정말 지저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이 타카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, 여기 보시면 여기 하판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하판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재단을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먼저, 자, 페인트지, 도다다, 다다다, 페인트지, 그냥 빨리 담으세요. 아시겠죠? 페인트지는 촘촘히 담으세요. 그리고 특히 이 모서리는 절대 안 뜨게. 모서리는 무조건 다 박아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프로 펠테지를 감싸서, 맞죠? 감싸서 고정을 700, 500 이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확실히 고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고, 자, 그 다음에, 자, 여기 한번 보세요, 여러분들. 자, 시트지 재단 순서입니다. 먼저 폭은 1m입니다.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1500 길이만큼 큰 바닥을 자르고, 자, 작은 바닥은 1000에 800입니다. 이해하시겠죠? 그 다음에 벽 붙임, 자, 작은 벽, 큰 벽. 이해하시겠죠? 이런 식으로 해서 재단을 하고요. 자, 보강 재단 순서입니다. 큰 바닥 먼저 자르고, 작은 바닥 자르고, 그 다음 벽 붙임 자르고, 나머지 200, 이거 외우세요. 모서리 보강하는 거 4개, 격자 보강 2개, 그 다음에 작은 바닥 보강, 칸통 파이프, 겉치마, 속치마. 자,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.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자르는 순서가 절대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. 아시겠죠? 이 부분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. 자, 붙이는 순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모서리, 맞죠? 모서리, 튀어나온 모서리에 바닥 하나 붙이고, 또 이쪽에 두 장 붙이고, 두 번째 여기 모서리, 이 모서리. 자, 모서리 이제 세 군데 다 붙였어요. 나온 모서리부터 붙이고, 들어간 모서리 붙이고, 그 다음에 이쪽부터. 자, 큰 판에 있는 거 이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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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응 다 붙였죠?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붙일 걸까요? 그렇죠?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속치마, 속치마부터 붙이고, 그 다음에 간톱바이브 원 모양 있죠? 붙이고, 이걸로서 끝입니다. 아시겠죠?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보강, 보강 붙입니다. 그 다음에 큰 판. 자, 큰 판을 붙일 때는 항상 기준은 여기입니다. 이쪽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분명히 걸려요. 걸리면 어떻게? 모서리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오려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해서 모서리를 확실히 밟아주면서 잘 자릅니다. 그 다음에 튀어나온 거는 칼 또는 가위로 일렬로 해서 붙입니다. 자, 큰 판을 붙이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모서리가 떴는지 안 떴는지 한번 보세요. 그리고 불로 한번 해서 꼭꼭꼭 다 붙는지 보고. 자, 두 번째, 이제 이 이연부위에서 작은 바닥을 이제 붙이겠죠. 똑같이 이 부분도 잘라내고. 자, 이번에 이 부분이 10cm를 초과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선생님은 얼마 했어요? 5cm 했습니다. 원래 안 해도 됩니다. 하지만 5cm 하는 이유가 맞습니다. 왜? 물이 섬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. 그래서 약간 5cm 했고 쭉 붙였습니다. 아시겠나요? 뭐가 나오나? 자, 그 다음 작업 큰 바닥 작업하고 붙였죠?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죠. 이 벽, 큰 벽에 폭이 500인 것부터 폭이 500인 것부터 먼저 500에 500입니다. 이 벽 아니에요. 500에 먼저 붙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하나, 둘 감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모서리를 보세요. 물매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위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면 다 붙였죠?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? 마지막 간통 파이프 주위에 거치마를 붙입니다. 이번에 시험 문제 바뀐 거. 모서리, 용융, 흑손, 흑칼, 흑손을 달고서
이런 식으로 녹여가면서 확실히 부착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철사 약 3분의 2 지점에 확실히 꼬아줍니다. 이 염세는 항상 물의 반대 방향. 그 다음 조그마한 똥가리 가지고 하나 둘 됐죠? 자, 실리콘 치기지는 어떻게 한다? 먼저 모서리 잘 붙었는지 마지막 한번 확인하세요. 지금 이렇게 이게 잘 붙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둘러놓여서 신발을 가지고 계속 눌러줍니다. 그리고 실리콘을 이런 식으로 백색, 검은색 상관없습니다. 붙이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. 완벽하게 됐는지.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번호판만 놔두고 갑니다. 등번호 이렇게 놔두고 나가면 감독까지 오시겠죠. 오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출시를 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중간에 사진이 찍힌다든지 아니면은 와서 보세요 잘못되었어요 보세요 잘못되었어요 지목을 합니다.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못하든지 그건 여러분들 사진이지만 여기서 적발이 되면 실경 또는 오작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호표를 남기고 나갔는데 몇 번 몇 번 수험생 들어오세요 그냥 철거하세요 하면 합격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기분 좋게 합격을 했어요. 철거하시오?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잘게 칼 조심하세요.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오려서 버리고 잘게 해서 주워진 포대자루 위에 깨끗하게 담아서 제출하고 버리고 여러분들 짐 챙기고 갑니다. 자, 방수가 제일 쉽습니다. 왜? 다시 강조할게요. 이 치수만 모여서 붙이는 순서만 물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매만 기준해서 그리면 100% 합격입니다. 아시겠죠? 이걸 정확하게 숙지하고 딱 두 번 연습하세요. 그럼 100% 합격이에요. 만약에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? 조금 더 연습하세요. 아시겠죠? 자, 여기까지 방수는 끝냈고 여러분들 다음에 지금 실내 우주 기능사 실기 지금 계속 찍고 있으니까 또 그때 여러분들 봅시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